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당신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정철호. 그저 눈빛만으로, 그저 손짓 하나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당신. 당신이라서 좋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말로 전등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전등록은 중국 송나라 때 고승 도운이 쓴 불서입니다. 의사소통에서 신체 언어가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서로의 눈빛과 손짓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과 행동이 따로인 사람도 있지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언행일치라고 합니다. 간혹 우리는 마음과 달리 입이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은 아닌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혹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말이 아닌 그저 눈빛과 손짓으로 통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세월을 같이 아파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진정한 사랑이라면 말이 아닌 눈빛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 마음속에 당신이라면 이 세상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당신, 정초로, 그저 눈빛만으로, 그냥 손짓 하나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당신, 당신이라서 좋다. 네, 오늘은 당신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